안녕하세요. 세운병원 족부클리닉 이리원 원장입니다. 다리는 우리 몸의 무게를 담당하고 있는 신체 부위입니다. 온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하지 않고 신체 조직 내의 염분과 수분 등의 체액이 다량으로 축적되면서 다리에 부종이 쉽게 발생합니다. 다리 붓기가 지속되면 다른 질환들을 야기시킬 수 있어 미리 관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이 추워질수록 발의 냉증이 심해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발의 냉증은 혈액순환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발의 냉증과 붓기를 해소시켜줄 발의 혈액순환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종아리 펌핑 운동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균형을 잘 잡으시는 분들은 그 자세에서 하셔도 되고 균형이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벽을 잡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아리의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린 뒤 다시 내려오는 동작을 최소 10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다음 동작은 폼롤러를 이용한 종아리 붓기 빼는 운동입니다. 종아리를 폼롤러 위에 올려준 뒤 반대편 다리를 포개서 체중을 더 실어줍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반복하며 아래에 있는 종아리를 충분히 풀어줍니다. 이 동작은 한쪽당 1분 정도 천천히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충분히 종아리 가운데를 푸셨으면 같은 자세에서 방향을 들어 종아리의 좌우도 똑같이 풀어줍니다. 발목의 방향을 바꿔 종아리의 안쪽도 똑같이 풀어줍니다. 다리가 많이 가벼워지셨나요? 붓기는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의 마무리는 이 운동으로 다리를 시원하게 만들어 보아요.